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먼저 먼저. 네. 다음에 네. 1인당 우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이걸 저기 돈을 내고서 사용해요. 그래서 함부로 막 주지 못해. 겨우 이제 1318이야. 그것도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어주는 게 1318이에요. 영어과가 지금 1318 방이 꽉 차가서 2번, 3번 반까지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시면 엄청난 손해보시는 겁니다. 아, 그 다음 1인당 최고 인원은 몇 명이냐면 제 카톡 친구가 9600, 9700명 정도인데 왜 이렇게 카톡 친구가 많냐? 이렇게 카톡 친구가 많으면 애들 질러지도 끝이야. 애가 어떤 분야에 정보를 필요로 하죠? 아무개야, 너 동투배 있다. 바로 연결시켜줄 거래.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기다려, 나와봐. 운동을 너무 사랑해. 뭐 사회체육이나 체육하고 싶어. 바로 연결시켜줘. 그냥 방을 열어줘. 그래서 날로 먹는 생활지도, 진로지도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 제가 보컬이 되고 싶어? 내가 가수가 되겠다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수 양성하는 애가 있어, 또. 걔한테 뭐 들려주면, 괜찮다, 야. 그 길로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좀, 이제 프로스럽게 하시려면, 졸업생들, 제자애들 다 이렇게 해서 딱 묶어놓으세요. 사고치, 특히 사고치고 학업 중단하려는 애들, 이런 애들, 이게 직방이 들어가는 거죠. 페이스북도 ICTSONG, 이게 제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담배 페이스북을 칠판으로 써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가 3,500명 정도인데, 칠판으로 활용하실 선생님만 친구 추가해주세요. 애들하고 실제로 왕성하게 칠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링크를 발표할 때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좀 약한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런 때때로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걸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뭐 박지성의 축구 그 지식채널 2 같은 거. 그러니까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좀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된 거다. 이건 이제 발레리나 강수지, 예, 이번에 은퇴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강수지의 이 발 학습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파워포인트 받으셔서 그냥 링크해서 여기 제가 이 학습지를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모로 지금 보곡중학교 와서 놀라고 있는데 저기 니쿠이치치를 그 교무실 옆에 니쿠이치치의 허그 그 소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소중하세요. 행복 교육, 그래서 자존감 향상 교육. 니쿠이치치는 저는 영어과이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그 4반 애들도 이 니쿠이치치를 같이 보고 4반 애들한테 영어 단어 들리는 단어 말하면 건빵 한 개씩. 엄청 좋아. 기러기의 비행, ADHD 예를 들면 동영상, 자신감, 아이들에게 자신을 가져 이렇게 한다고 자신감이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닉비치치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팔다리 없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을까?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학년발이 또 더군다나 좋죠. 학년발에
진도 막 빼시면 애들도 좀 당황스럽고 이럴 때 이런 영상 보면서 의미 있는 수업 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 음성교육을 영상으로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음성교육 영상 100개 참 독하죠? 네. 제가 봐도 제가 참 독해. 그래서 너무 소진을 했어. 그래서 올해 휴직하고 있어요. 자율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참 좋을까? 짱. 이게 남들 일할 때 노니까 이게 환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쉬었다. 너무 더우니까 쉬고. 너무 추우니까 쉬는 거잖아. 봄, 가을에 쉬어 봤냐고. 아, 진짜, 아. 제가 뭐 양호님도 온 건 아닌데. 다만, 이게 무급이라는 거. 무급이어서, 월급이 없습니다. 자율 연수, 긴 이름은 자율 연수 휴직인데, 실은 이 법이 통과되도록 발의 그리고 홍보 이 부분에 제가 공을 엄청 들였어요. 왜냐? 선생님들이 보니까 여름방학은 요즘 냄새도 이제 그냥 모르꼬리만 금방 지나가죠. 휴식이 안 돼. 겨울방학은 이거 너무 추워서 놀러 나가지 못하네. 그리고 또 3월이 가까우면 애보다 선생님들이 더 가슴 설레 두근 반세 그거 두려워하시고 아 이건 아니다. 1개월 2개월의 휴식 가지고 교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래서 1년짜리 휴직 필요하다고 해서 제목을 그럼 미리 말 나온 김에 아까 여섯 번째 맨 마지막 교사의 자존감 회복인데 올 여름에 잘 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 지금 노곡중학교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고 실은 뭐 어떤 계기든 교사들이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카페에서 느다 이렇게 하시면 이 글이 나옵니다. 느다 느닷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지나가다 미친 개 물릴 수도 있는 거야. 사는 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다가 때로 미친 그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지 뭐. 푸는 방법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왜냐 공무상 병가를 제가 4개월이나 받았다. 우울증으로 네. 생지부장 오래 하면 이렇게 병이 나요. 생지부장 3년하다가 공무상 병을 받았어. 생지부장이 이렇게 3년 시키시면 안 돼. 한 2년만 하고 갈아두게 해야 돼. 부장님 계세요 여기? 네, 박수 한번 쳐드려. 여기 혈압을 조절하는 법, 스트레스 대처하는 101가지 방법, 우울증 몰아내는 인테리어, 우울증 물리치는 수면법. 이게 다 제가 우울증 그때 걸렸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투명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직업 변화, 대처. 보시면 방학 때는 이 선생님들께서 정말 악착같이 노르셔야 돼. 지금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냥 누워 있는다고 해소가 안 돼요. 근데 방법 월화수목금 노는 거.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집에 있어.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또 오전에는 2학기 수업 준비하고 여름방학 때 무슨 연수 좀 그만 받으세요. 대한민국 교수들, 교사들은 연수 중독이야. 뭔가 그렇게 급해. 여름방학 때 받지 마. 원격으로 떼워. 뭐 하다가 클릭하고 뭐 하다가 클릭하고 떼우시라고. 뭐 하브루타, 뭐 비주얼 싱킹, 뭐 싱킹맨. 아휴, 1년 이상 버텼으면 롱런 가능해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더 잘하실 연구만 하세요. 남에게 없는 나의 거를 찾아야 돼요. 자꾸 뭐 안 된다고 이 집 저 집 불러가지고 그러면 또 2월, 내년 2월 되면 또 불안해. 당신께서 잘하시는 것을 좀 더 완성하는 시기, 거기에다가 뭔가 이론적인 배경을 놓는 계기, 이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2학기 준비하시고 통째로 놓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2학기 수업 준비도 더 완벽증에서 벗어나라. 대충 학습지 만들어놔. 대충. 완벽. 9월달까지 수업 준비하고 또 끝나버려. 대충 끝 12월까지 학습지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쉬면서 아이디어가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놓쳐라. 그리고 제가 여기 노는 거, 제가 그 공부상 병가 받고 노는 거예요. 이게 현재 다 하죠? 저는 안 노시는 것 같아요. 아, 오후에는 노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뭐 도봉산이 다녀온 느낌이죠. 저는 이 동아리도 노는 동아리예요. 하이킹 막.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기 뭐 도봉산역 앞에 무슨 창고 있고 거기 위로 가면 도봉산 계곡 있는데 도봉산도 코스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기 무슨 바위 쪽 가는 데 있지, 구봉사 가는 길 있지, 이쪽에 쪽 진달래 능선 가는 길 있지. 그냥 산 좋아하시면 학교에서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 그냥 코스 하나씩. 그리고 AB조로 나누는데 계곡 쉼조가 있어. 걔네들은 그냥 계곡에 있어. 안전지도 많아. 많이 알아. 좀 잘 쉬시면 좋겠다. 도봉산도 저기 한정고장 더 가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등산반 이랬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등산반을 해가지고 이름만 바꾼 것이 이제 하이킹반. 또 어떤 선생님이 하이킹반 이러셔서 그 다음에는 호연지기반 이름만 아름답게 그냥 그때 바꿨어. 도봉산을 참 많이도 갔네요.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당일치기. 이건 2개월 전에 왔네요. 전 이 동네만 오면 기분 좋아요. 구봉산. 도봉산 아래는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구봉산까지 가면 그 앞에는 들어가서 발 담글 수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저가 만약에 노곡중학교에 오게 되면 그냥 저는 거기로 가. 그래서 애들이랑 놀아라. 거기 올챙이가 좀 있어요. 동네 가면 애들은 올챙이 잡고
나는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차 좀 타. 너 눈에 좀 먼저 가라. 바이바이. 이렇게 보인다. 특정한 학생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떨까.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힘겨워 하시는 일입니다. 애들이 무기력해 보인다. 그런데 제가 좀 애들이 수업 시간에 무기력을 가장하는 겁니다. 실은 무기력하면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무기력 무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로 그 할 때 무기력을 신경정신과 쪽에서는 그걸 어떨 때 무기력이라고 하냐면 귀찮아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 상태 정도를 무기력이라고. 그러니까 6교시 드는 날 6교시에 나오시고 7교시 되는 날 7교시에 나오시고 이런 애들은 아직 무기력이 아니에요. 덕날 4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삶의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밥을 먹으러 온다고 굉장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은 이것보다 졸려 님들께서 밤에 바빠 인터넷 하느라고 바빠, 커뮤니티 관리하느라고 바빠, 뭐 스마트폰 하느라고 바빠. 그 바쁜 애들 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이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해 있을 때 그거 몰입해 있는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냐, 이 에너지를 싹 비틀어주는 거야. 솔련이 애들이 무기력한 애는 없어요. 어딘가에 쏠려 있는데 어디에 쏠려 있나를 파악해서 그걸 탁 비틀어 주는 겁니다. 서든어택, 이분들은 서든어택 3스타 별 셋. 서든어택 별 셋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야. 서든어택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선생님 서든어택 안 해보셨지? 서든어택 별 셋이 되려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학교가 쉼터고 집이 게임하는 곳이 학교야. 6시간을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역사과 조두영 선생님이라고, 그 조두영 선생님이 그분도 저와 같은 스타일이에요. 숙제를 내가 뭘 가르치려고 안 해. 교과서를 다 분양해줘요. 몇 쪽부터 몇 쪽은 1번, 몇 쪽부터 몇 쪽은 2번, 몇 쪽부터 몇 쪽은 3번 이렇게 나눠주고 이 안에 있는 걸 니네들이 잘하는 걸로 뭐든지 표현해봐. 이미지도 좋고, PPT도 좋고, 영상도 좋고, 뭐든지 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역사과에서 조두영 선생님이 시대 사건을 나눠주고, 니네들 그냥 해봐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을미사변, 영상하고 시대 사건, 그거를 서든어택 하는 얘네들이 잡았어요. 그러더니, 이걸 이렇게 해. 서든어택 게임으로.